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벌룬세포의 이지, 그리고 펌프! 세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만들어 볼 풍선은 바로 꿀벌 풍선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꽃다발 사이에 포인트로 들어가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바로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먼저 5인치 노란색 두 개를 준비했는데요. 살짝 바람을 낭낭하게 빼주시고, 자, 묶으실 때도 최대한 주입구와 가깝게 묶어주셔야 됩니다. 요렇게 요런 모양으로 똑같이 바람량에서 살짝 말랑말랑하게 불어주시고, 주입구랑 최대한 가깝게 해서 공기가 이동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요렇게. 자, 그리고 초록색 줄기 한번 만들겠습니다. 이건 뭐 공기양 뭐 원하는 길이로 어차피 나중에 자를 거니까 넉넉하게 불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꿀벌이니까 위에 더듬이 두 개를 만들어줄 겁니다. 길이 반 정도 해서 커트, 하나 더 반 나눠서 커트, 그리고 끝부분 두 개를 사용할게요. 바람을 끝까지 불어주시고 빼겠습니다. 예쁜 구슬 모양으로 모양 한번 다듬어 주시고요. 끝까지 와서 묶어주세요. 그리고 똑같은 비율로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두 개 길이 맞춰서 묶어줄게요. 자, 이제 꿀벌 합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머리 부분이고요. 더듬이를 묶어주세요. 요렇게. 최대한 끝부분에 가깝게. 오케이. 자, 이제 손가락을 사용해서 튤립 고기를 할 겁니다. 자, 손가락으로 눌러주고요. 자, 끝까지 나왔으면은 매듭 부분을 잡아서 손가락만 빼주세요. 그리고 돌려줍니다. 자, 매듭 부분이 풀리지 않게 아까 반 자르고 남은 거 있잖아요. 요거를 사용해서 감아주겠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묶어주세요. 불안하니까 한 번 더 묶어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머리를 만들었으면 몸통입니다. 똑같이 아까 만들었던 초록색 줄기 잡아서 묶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매듭 부분 잘 잡고 눌러주세요. 마찬가지로 끝에까지 와서 매듭만 잡고 손가락 뺍니다. 아까 반 자르고 남은 거 똑같이 묶어주세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묶어주겠습니다. 자, 이제 몸통과 머리를 합쳐주겠습니다. 각각 하나씩 아무거나 잡아서 엮어주세요. 바짝 당기고. 오케이. 자, 이제 삐져나온 부분은 잘라서 없애주겠습니다. 자, 요런 모양이고요. 이제 검정 색깔 이웃공을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둘레를 감쌀 수 있을 정도의 길이만 되면 됩니다. 묶어주시고요. 한 바퀴, 네, 둘러주고 주입구 부분을 사용해서
네, 잠궈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꼬지복고기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방울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꼬지복고기,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서 없애주세요. 풀리지 않게 묶어주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잘라서 정리해주세요. 자, 요런 모양이 완성됐는데요. 이제 뒷부분에 날개를 만들어주겠습니다. 하얀색 260을 사용합니다. 풍선을 네, 손바닥 길이 정도 당기고 길게 불어주시면 됩니다. 자, 날개 길이는 이렇게 뒤에서 봤을 때 살짝 삐져나올 정도의 비율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길이 측정했으면 사이즈에 맞게끔 접어서 잠궈줍니다. 그리고 똑같은 비율로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 자, 이제 날개랑 합쳐줄게요. 저희 꼬지복고기 했던 방울 있잖아요. 연결시키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벌써 꿀벌의 모양이 나왔죠. 이제 표정, 얼굴을 그림으로 그려주겠습니다. 자, 매직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오셔서요. 검정색으로 눈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려주면은 짜잔! 네, 눈이랑 입이랑 스마일 그리고요. 네, 옆에 볼터치 살짝 해주면은 아주아주 귀여운 모습의 꿀벌이 완성됩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네, 요런 꽃다발들, 네, 요렇게 꽃다발로 가운데에 꿀벌이 위치함으로써 아주 귀여운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요. 꿀벌 하나만 사용하더라도 응용 버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요렇게 꿀벌 하나가 꽃 위에 앉아져 있는 요런 연출도 가능합니다.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강의 내용에 다 올라와 있는 것들이거든요. 꿀벌 밑에 대형 장미 만들어주시고요. 그 밑에는 우리 튤립 만들 때 쓰는 접어꼬기 3개 있잖아요. 만들어주시고 꽈배기를 꼬아주시면은 네, 이렇게 꿀벌이 귀엽게 앉아있는 꽃 지팡이가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어려운 방법 없었잖아요. 이지가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아주아주 쉽게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말고 또 다른 풍선이 배우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뭐 인스타 DM으로 연락 주시면은 참고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다시 또 만나요. 모두 안녕! 안녕! 살짝 공간을 남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